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9th of October 2024, Satur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SMC and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작년도 3분기보다 54.2% 늘었다고 그래서 어우 굉장히 큰 폭에 늘어서 그저께 새벽이죠.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좀 9%대 상승이 있었고 어제 금요일 새벽에는 금요일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새벽에는 살짝 좀 하락이 있었는데 그 전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참 매출 성장폭이 굉장합니다. 지금 3분기 매출도 한 30%대 정도 늘었고요. 원래 이제 13조 8천억 정도 됐는데 컨센서스는 지금 한 12조 7천억 영업이익이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도 더 많아서 아직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지금 ASML이 좀 실적이 안 좋으면서 좀 반도체 경기가 확좀 꺾였었는데 분위기가요. TSMC를 보면서 AI 이 어떤 폭풍은 리얼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반도체 경기에 훈풍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좀 아직까지는 훈풍을 좀못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TSMC가 이제 파운더리에서 이제 그 압도적인 1위로 예전에는 물론 예전에도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거의 TSMC의 한반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4분의 1이 정도로 지금 내려갔고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더리 쪽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데다가 지금 DRAM 쪽에서 HBM 쪽에서도 지금 경쟁력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기인데요. 어찌됐든 TSMC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사실 대만 한 업체한테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몰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서 인텔이나 일본 쪽을 좀 한번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반도체는 워낙 이렇게 좀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하게 갖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가 10년 전에 보면 한 15불에서 20불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0불이 넘어갔으니까 텐베거가 좀 넘게 난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경쟁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각국 정부에서 너무 한 회사한테 이렇게 집중되는 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안들을 또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찌됐든 당분간은 TSMC의 독주 체제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엔비디아도 TSMC가 이제 너무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좀 카드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좀 이것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일단 TSMC는 좀 당분간은 적수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를 받지 않으면서 지금 발열 문제를 못 잡으면서 HBM을 계속 못 쫓아가고 있는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보면 비용 절감을 너무 강조를 많이 했다 그래요. 비용 절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HBM 부서도 있다가 없어졌었고 그러한 어떤 예전에는 그래도 기술력의 삼성이었었는데 기술력보다는 비용 절감을 너무 그 강조를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그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죠. 그때 이제 뭐 승계 문제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로 이제 감옥에 좀 갔을 때그 문제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발전이 뒤처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물론 그런 요인도 아주 없는 거는 아니겠지만 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또뭐안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좀 소홀했던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기업 문화를 좀 바꾸고
그 TC 본더를 빨리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금 하나 정밀 기계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당분간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다가 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좀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되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마무리된다면 일단은 뭐한 8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기업 문화 혁신과 그다음에 HBM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김건희 이슈인데요.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하고 나서 지금 역풍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그다음에 심호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백하게 4년 6개월이나 했는데 최소한 여기서 보면 그 내부자 거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지금 김건희 씨가 잘몰 김건희 여사가 잘 주식에 대해서 몰랐다 뭐 이런 걸로 검찰은 내세우고 있는데 최소한 도이치모터스 회장하고 잘 알고 도이치모터스 회장하고 연계돼서 돈을 맡겼다는 것은 결국은 내부자 거래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내부자 거래는 아예 걸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걸 아예 걸지를 않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가 조작이 되고 있는 정황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알았다는 증거.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조사를 안 하고 열심히 조사하면 파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열심히 조사를 안 하고 우리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후폭풍이 상당히 더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계남 게이트로 옮겨가서 명계남 씨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님 부사고, 그러니까 장님 세상을 잘볼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칼을 이제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무사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를 안진뱅이 주술사다. 그러니까 세상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주술사인데 어떤 실제 권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 주술사다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데 이 표현이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비유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계남 씨가 보면 좀 거침없이 말을 하고 어떤 순간순간 핵심을 찔러서 상대판의 마음을 확 사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사짜 냄새 나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그런 이제 카톡들 같은 거를 계속 공개를 하면서 용산을 압박하는 모양새고 본인은 말은 이제 본인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감옥 들어가면 되지 이러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공성전을 많이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어떤 또 여러 가지 재미난 것을 또좀 터트려 줄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이제 요즘 특집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좀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라고 그래요. 2위가 박정희 대통령이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당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비난도 참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를 못 나왔다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하고 좀 굉장히 비슷한 경우죠. 어떤 주류적 인정을 못 받으면서 여야 주류로부터 전반적인 공격을 받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 안에서 어떻든 독특한 이제 독자 세력을 구축을 해나갔었던 인물인데 어찌됐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공과를 좀잘 판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장단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은 용인수지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